우리 지금 2023년도가 끝나가지고 close out recall statement를 보고 데이터를 볼 때는 2023년도는 제일 많이 recall가 있었던 차가 바로 혼다였습니다. 처음이에요. 근데 혼다가 처음으로 over 6 million 차들이 임팩된 혼다 차들이 2023년도에 있었어요. 그 말은 뭐냐? 여러분이 혼다 차를 타고 계시면은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오프닝이 있습니다. 그 보상이 1,000불이 될 수 있고 2,000불이 될 수 있고 1,000,000불이 될 수가 있고 2,000,000불이 될 수 있고 3,000,000불이 될 수 있고 차값 플러스 지금 말한 스몰 페널티 두 배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혼다 차를 타는 분들 2017년, 2018년, 2019년 It doesn't matter 무슨 차라도 혼다 차는 분들은 빨리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전화를 한번 보상 받았습니다. 두 번째로 이거는 제일 많은 차들이 임팩트된 얘기였고 두 번째로는 제일 많은 리커가 나온 회사가 뭐였냐 2023년에 바로 그게 우리가 많이 보고 듣는 포드입니다. 포드는 every year 넘버원이에요. 요번에도 2023년도에도 포드가 넘버원으로 58개 리커가 있었습니다. 무슨 말이냐? 포드 하나로도 한 달에 about 5번 리커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포드 차 타는 손님들도 당연히 이 바로 내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차를 타지 마시고 나는 내 차값에 당연하게 법은 내가 차 페이먼트 다 내고 마켓 밸류를 다 계약서로 사인했기 때문에 조그만한 문제가 있어도 당연하게 법은 보상을 해드리는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이 법을 사용해서 보상을 받으세요.